가솔린 2.5 터보의 경우 개소세를 적용해서요. 6,180만원에서 143만원이 인하된 6,037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작은 차이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착한 가격으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요. 5천만원 후반대에 제공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3.5 터보의 경우 개소세를 적용하면 6,730만원에서 143만원이 인하된 6,587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초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선보인 모델에서는 디젤 모델만 출시가 되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었죠.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곧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차주 월요일인데요. 3월 9일 10시에 가솔린 모델의 계약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현재 디젤 모델을 이미 계약하신 분들이라면 해약 후에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좀 꼼수가 있겠죠. 명의를 다르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솔린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솔린 가격을 포함한 세부 정보와 커스터마이징 소식,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 온라인을 통한 견적을 상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직접 시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과 트림별 세부 정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엔진별 가격과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 2.5 터보의 경우 개소세를 적용해서요. 6,180만원에서 143만원이 인하된 6,037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작은 차이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착한 가격으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요. 5천만원 후반대에 제공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런 부분 좀 아쉽네요. 가솔린 3.5 터보의 경우 개소세를 적용하면 6,730만원에서 143만원이 인하된 6,587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먼저 출시된 3.0 디젤의 경우 6,580만원에서 143만원이 인하된 6,437만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트림의 차이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림을 선택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엔진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구동 타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인승 또는 7인승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외장 컬러, 선택 품목, 세부적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총 5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 온라인으로 견적하는 모습까지 시연해 드릴 테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을 선택하셨다면 이륜과 사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륜과 사륜은 가솔린과 디젤, 즉 모든 엔진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AWD라고 하는데요. 사륜의 선택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승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가끔이라도 3열을 사용하신다면 추가하시는 게 좋은데 GV80을 직접 시승해보니 3열은 형식상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뭐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막 30분 또는 1시간 미만으로 단거리만 이용하실 목적이라면 선택하시는 것도 권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은 총 세 종류가 제공되는데 19인치, 20인치, 22인치 세 종류가 제공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3.5 터보의 경우 19인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인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2.5 터보와 디젤 3.0에서는 20인치를 추가하려면 7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또한 22인치의 경우 120만원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3.5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는 20인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7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페인트죠. 외장 컬러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지만 무광 컬러를 선택하실 경우라면 70만원이 추가됩니다. 유광 컬러의 경우 총 8가지의 색상을 제공하죠. 무광 컬러를 보게 되면 마테올은 화이트와 브론즈와 그린, 멜버른 그레이 총 3가지가 제공됩니다. 나만의 개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색상이지만 유지보수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장 컬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장 컬러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내장 컬러는 기본적으로 블랙과 베이지가 제공됩니다. 프리미엄 차량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장 컬러 같은 경우 좀 아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의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기본이 아쉽다면 시그니처 1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등쪽 부분에 구멍이 뚫린 펀칭 패턴하고 알루미늄 내장재가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또한 클래시 패드하고요. 도어 트림의 상단부 쪽에 인조 가죽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하신다면 시그니처 2를 300만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메트릭 패턴과 퀼팅 그리고 파이핑이 적용된 나파 가죽이 적용됩니다. 스웨이드 내장재 천장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드 트림과 투톤 스티어링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기본적인 트림까지 선택이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최신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는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심자 수준으로 한 번씩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연못구름도 예전에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업사원이 알려준 대로만 믿고 차량을 구입했다가 후회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현재 신차 리뷰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세부 옵션이죠. 이 옵션 부분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제공이 되어서 보기만 하셔도 당황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초심자 버전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파퓰러 패키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묶어놓은 패키지입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130만원짜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80만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230만원에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 패키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총 비용은 약 700만원이 되는데요. 파퓰러 패키지를 통해서 구입하시게 되면 630만원에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키지가 필요한지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이탈하지 않고 전방 유리창에 정보를 통해서 안전한 운행을 돕는 옵션입니다. 최신 차량이라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시승해보니 헤드업 디스플레이 창에 옆 차선에 있는 차량들의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하이테크 패키지는 12.3인치의 3D 클러스터와 헤드램프가 포함된 옵션입니다. 참고로 3D 클러스터의 경우 멋지죠. 하지만 신성과 가독성 면에서는 제 판단에는 G70 3D 계기판보다도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보게 되면 조금 어지럽게 느꼈는데요. 제가 시승해보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3D 클러스터의 경우 온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는 작은 골목이나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요. 다양한 각도로 내 차량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좀 주차 중에 운전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라운드면 정말 편리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제공되고요.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 계기판 내에 옆 차선 깜빡이를 켜게 되면요.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기능은 리모컨을 통해서 차량을 앞으로 또는 뒤로 후진 전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후방 주차 충돌 보조 방지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을 후진할 때 뒤에 차량과 아니면 또 사람과 같은 보행자 있을 때 스스로 멈춰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컴포트 패키지 1은 2열 탑승자의 편의 사양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통풍 시트, 햇빛을 가려주는 전동식 도어 커튼이 포함됩니다. 전동식 도어 커튼은 제네시스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또한 3열 공조장치와 2열의 목베개 부분, 그리고 2열의 화장 거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열에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방감을 높여주는 옵션입니다. 하나로 길게 이어진 통유리가 아닌 두 개로 나눠진 선루프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옵션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운전자 보조 주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제일 주행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접 사용해 보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최신 차량을 구입한다면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만약 차량 중에서 이동 중에 음악을 많이 들으신다면 18개의 스피커가 제공되는 렉시콘 스피커도 좋은 선택입니다. 160만원에 제공이 되는데 다소 비싸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운드 부분들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구입하신다면 정말 가격이 비싼데요. 그런 이유에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질 기준은 제 기준에서는 그냥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아깝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술이 함께 제공되는데 노면에서 유입되는 노이즈를 걸러내는 기술이죠. 시승해보니 제 경우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시승해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빌트인 캠은 70만원에 제공이 되는데 주행 중에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보조 배터리 기능이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 중에도 12시간까지 녹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좋은 블랙박스가 있다면 뭐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은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도어 패키지는 40만원에 제공이 됩니다. 저렴해서 뭐 기본적으로 쉽게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220V 인버터의 용량은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드라이기나 온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노트북 정도 아니면 작은 선풍기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러기지 스크린과 매트는 기본 구성품 정도의 수준인데요. 저는 이 패키지를 사실 돈을 주고는 구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옵션 선택에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의 영상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엔진과 가격, 세부적인 옵션까지 살펴보셨는데 연비는 얼마 될까요? 새로운 엔진이 2.5 가솔린 터보의 연비는 리터당 9.7km입니다. 새로운 엔진이 3.5 가솔린 터보의 연비는 리터당 8.6km입니다. 디젤 엔진은 3.0 엔진이죠. 연비는 리터당 11.8km입니다. 연비로 본다면 정숙한 가솔린 엔진이죠. 2.5 가솔린 터보의 연비가 거의 뭐 리터당 10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의 스펙도 짧게 보겠습니다. 2.5 가솔린 터보는 304마력에 43토크를 제공합니다. 2.5 엔진에서 300마력이 넘는다는 점은 경쟁 차량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엔진인 3.5 가솔린 터보는 380마력에 54토크를 제공합니다. 가격에 부담이 없고요. 연비에 부담도 없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젤 엔진인 3.0은 278마력에 60토크를 제공합니다. 시승을 하면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뭐 빠릿빠릿한 반응, 이런 반응에서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었고요. 부드러운 운행과 함께 잘 조화된 하체 세팅이 좋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고급 옵션인 커스텀 패키지와 3.5 터보에는 4P 피스톤 캘리퍼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4P의 경우 제네시스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죠. 때문에 더욱 멋진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출시될 3세대 G80의 소식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하단에 남겨드릴 테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 소식을 포함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